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피가 나도록 얘기해주는 토크머신 두 분 모셨는데요. 자, 슈카님 그리고 김성현님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이고. 토크머신 어떻습니까? 토크머신 괜찮습니다. 기계 같은 남자인데. 근데 네. 사실 기계 작동이 3화 때는 썩 잘 된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때는 저 없는 줄 알았어요. 아, 나 무서웠어요. 이 왜 그랬어요? 과금 얘기, 비행 얘기. 아, 이 말 한번 잘못하면은. 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날은 사실 슈카님만 열심히 기계가 얘기하셨거든요. 치사한 기계더라고요. 이게 야 분리하면 기계가 작동을 하네. 아하. 가다가 그러니까 분리자가 아니야. 분리할 때 안 나가니까. 근데 하여튼 경제 유튜버니까. 왜 그러세요 진짜. 아 죄송해요. 아, 내가 3화 때 처음에 인식을 못했거든요. 신나서 네. 얘기하느라고 야 과금이 어떻고 막 신나게 얘기해서 보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렇게 그때 저 그 영상이 얼마나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대단하셨어요 슈카님. 뭘 대단했어요. 낚였어 낚였어. 경제 유튜버니까 여러분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저만 네. 얘기한 게 아닌데 네. 그렇게 나간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또 두 분 모셨어요. 이번 오늘도. 게스트는 화력이 어떻습니까? 이번 게스트분들의 화력은 야 e스포츠계에서 잠깐 e스포츠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여성 게스트라 그러면은 저는 누구시게 돼요? 아, 누굽니까? 바로 그분 아닙니까? 이현주 캐스터! 아 역시 뭘 좀 아시네요! 맞죠? 리가요? 자, 두 분 자리로 와주세요.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정말 정말 위험한 분을 모셨네요. 끝날 때가 됐나 보죠. 이게 와? 아 그래서 네. 끝에쯤에 불렀구나. 아, 초창에 나왔다가는 네, 큰일 나죠. 네. 자 그래서 저도 우리 또 섭외 받고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요? 상대가 조미님이라고? 게다가 토크하면 또 예전에 침골 그런 것도 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그런 잘하시지요. 누님이 더 밝아 보이실 수 있어요. 네. 아 그렇네요. 상대적으로? 네. 고맙다. 누나 반말해도 돼요? 다 아이, 동생들이에요? 저도 존댓말 하고 싶은데요. 예. 저보다 동생이셨어요? 와 잘하셨다. 아 죄송합니다. 뭘, 아 이게 야 너 잠깐 나와. 야 나 시작도 안 했는데. 아니 공안이시다를 표현하고 싶었는데 어제 피곤했나 봐요. 오랜만에 봤는데 성향이 못 쓰겠다 얘. 예, 당신 서가 없어. 저보다 누님이셨어요. 아이, 아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또 두 분 또 간략하게 저희가 또 소개를 해드려야죠. 이스포츠계에 또 아 영원한 누나. 게임 전문 캐스터 정말 메이저 여성 게임 캐스터로서 도대체 지금 몇 년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1999년 리포터 활동을 시작을 하면서 20세기 그때부터 지금까지 방송을 하셨고 앞이 1구로 시작할 때 예예예 예, 예. 대단하시죠. 그리고 대박인 게 임용고 씨를 준비하시다가 포기라서 스타에 빠져서 게임 캐스터에 또 데뷔를 하셨다고 해요. 네. 선생님의 길을 보이게 하신 예. 예 시작이 약간 이게 그러니까 칭찬인 건지 아니면 매기는 건지 애매해요. 애매하게 시작을 하네요. 연이 있으시네요. 쌍알아채졌어요. 네. 넘어갈 수 있었네. 네. 지금까지도 정말 왕성하게 좀 활동하고 계시고 또 최근에는 유튜브까지 또 활약을 하면서 야 구독자도 막 늘고 막 요즘 유튜브 얘기를 하기에는 또 여기 두 분이 계시니까 너무 저는 완전 응애의 유튜버고 유튜브 할 때 보통 50만 정도 돼야지 대화에 꺼낼 수 있나요? 50만도 안 돼요? 거. 아니 아, 100만 5천 명이고 만 명이고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작했다는 거 자체가 요 립 서비스 야 제가 이 정도 됩니다. 개념 없는 애랑은 아니 이게 그리고 또 우리 조미님 와 또 웹툰 작가이시자 트위치 파트리머로도 스트림 지금 활동도 하고 있고 네네네 펄이 빛나는 밤에 좀 많은 것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네네 바쁘시지 않으세요? 연재는 없으니까 그리고 이게 뭐 바쁜 날도 있지만은 정말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날도 있습니다. 무슨 게임을 그렇게? 하스스톤 전작만 합니다. 네. 그 게임이 망할 때까지 하시는군요. 그렇죠. 예. 오로지 전작만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거 치고는 못해요. 몇 점이죠? 한 6,500 정도 돼요. 거짓말. 하루 종일 했는데 6,500점이 심각한 건 아, 실상 아니죠? 그러니까 게이머가 일반인 유저를 비하할 수 있어요. 요즘 큰일 나요, 그러시다가. 아, 미안합니다. 아니, 6,500이면 제가 옛날에 할 때는 저는 네. 조미님 사실 여기서 처음 뵀는데 너무 저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연예인 네. 보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에요. 아, 저야말로 진짜 연예인 보는 거 같아요. 끝나고 훈훈한 분위기 뭐죠? 게스트들끼리 이게 서로 이게 해주는 아유, 다 훌륭한 분들이죠. 아니, 왜 그러냐면 개념 없는데 한 명 빼고 타겟을 또 나로 잡았구만. 네. 또 오늘 확실한 저 노선도 중요합니다. 불 까이 가까우십니까? 불 빠이 가까우십니까? 근데 저는 사실 스타크래프트로 예. 게임 캐스터를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제가 불 까일 수는 솔직히 없어요. 누나 제가 그랬어요. 저도 스타크래프트 때문에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이거 노선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성향인지 제가 궁금해서 왔다 갔다 하셔도 돼요. 네, 왔다 갔다 하셔도 악취처럼 고민이 좀 네. 되는데요? 지식 백과를 까는 방송 아 그리고 또 우리 조민 작가님께서는 제가 지금 전에 작가님한테 전해드린 바로는 좀 오늘 참여 계기가 좀 재밌었어요. 갑자기 전화가 와서 오늘 용인에서 촬영이 있는데 예. 와줄 수 있냐고. 오늘 아까 전에 오늘 낮에 점심 때 점심 때 가능하죠. 왜냐면 제가
제가 용인 시민이기 때문에 예. 저도 한때 용인 시민으로서 그걸 간과하셨어요. 용인이 넓어요. 행정구역의 면적이 어마어마하게 넓거든요. 얼마나 걸리셨죠? 아니 용인에서 용인인데 1시간이 걸렸어요. 용인 북쪽 끝에서 용인 남쪽 끝까지 온 거야. 제가 성남에서 50분 걸려서 왔습니다. 에버랜드보다 더 와야 됩니다. 갑자기 오라 그래가지고 아울렛 가가지고 마네킹 여기 입고 있는 거 다 주세요 해가지고 세상에 입고 온 거예요. 입고 계신 것밖에 출연료보다 비싸지 않습니까? 아 왜 이 쌍천만 작가시기 때문에 아 이게 가계부 뒤를 본다라는 것은 본인의 자존심을 허락하지 못한다는 얘기 있는데 맞습니까? 아니에요 저 2시간 돌고 샀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블리자드 네. 게임을 좀 많이 해보셨나요? 저 입문부터 블리자드 게임을 했어요. 워크래프트 2. 워크래프트 2구나. 똑같아요 저희. 네, 거기서 하고 디아블로 1. 그걸로 이제 입문을 했죠. 저는 네. 스타크래프트로 타결을 했죠. 그 얘기가 지금 꽤 크지 않았네? 군대 갔다 왔습니다. 그렇지. 와. 군대에서 개인 방송에서 봤어요. 군대 갔다 최근에 방송에서 합방을 하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아, 예비군이에요? 그 군대가 그 애기인 거죠? 네네네. 아, 그 애기가.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분 다 뭐 이렇게 블리자드 게임을 예전부터 좀 인연을 가지고 왔었고 디아블로 시리즈는 정선희 캐스터님 아, 저희는 1, 2, 3 다 했죠. 아. 디아 1, 2, 3는 저는 정말 최애. 너무너무 재밌게 했었어요. 아,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형님 되시는 분도 게임을 같이 하셨나요? 아, 그 난 뭐 누가 게임하고 이런 거 건드리지 않습니다. 아. 내가 게임하는 게 중요하죠. 아니, 원래 그 결혼을 해보면은 그 와이프가 하게 되면은 자신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죠. 이게 옛날에는 많이 느꼈던 게 그 자동차 가르쳐 줄 때 운전 옆에서 자기야 브레이크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족끼리 운전 역시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네, 비슷한 거죠. 자, 그래서 또 이모탈 또 관련 또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모탈 좋던데요? 아 그래요? 아, 잘 만들었어요. 잘 죽더라고요. 그 목들이 아, 응. 네, 타격감도 목들이. 있었고. 네. 아니 하스스톤, 네네. 디아블로 이모탈, 네. 뭐가 난 것 같습니까? 하스스톤은 역시 모든 게임 중에서 타격감이 제일 좋아요. 그건 아, 베스트 진정. 네. 네. 카드 게임인데 타격감이 제일 좋아요. 네. 8대미 이상으로 나가요. 네. 모니터 두 개인데 한쪽에는 이제 한사랑 산악회를 틀어놓고 아~ 이쪽으로 이제 전장을 하는. 그 아저씨들이 게임하는 방식이잖아요. 한쪽에다 이건 켜놓고 그치, 한쪽에다가는 무슨 뭐 바둑, 낚시, 뭐 등산 이런 거 켜놓고 보다가 이거 누르고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디아블로 이번 달 좀 해보셨어요? 네, 전 해봤죠. 어떤 직업 혹시 해보셨나요? 악마 사냥꾼이랑 성기사 같이 두 개를 같이 돌려봤어요. 원거리랑 아니면 근접 요거 조금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그 두 개 같이 돌려봤는데 느낌이 좀 어땠어요? 디아블로 자체가 워낙에 조금 어두운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네. 그 어두운 분위기를 굉장히 잘 살렸다. 근데 처음 딱 시작했을 때는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네. 이거는 근데 저한테만 네, 아. 저한테만 그냥 하세요. 괜찮아요. 네. 이 나이쯤 되면 글씨가 안 보여요. 아, 보안 얘기 계속 나오네. 나오죠. 형님 저희가 게임을 점점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아, 네,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아닙니다. 나 나만 그런 줄 알았어. 아, 전혀 아니었어. 뽁뽁이 아, 모드를 만들어도 아, 진짜? 되네요. 아니 저는 아 누나 그거는 누나가 나이를 많이 먹어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아니, 아니에요, 할까 하라고 생각. 확대 모드 줘야지. 그러니까 아하. 요거 하면 돋보기로. 야 요즘 네이버도 확대돼. 아, 그렇지 그렇지. 문자도 확대되고 오. 저희 어머니 카톡 이만하겠어요. 아, 보통 그렇죠. 문자 서비스도 핸드폰 옆에 있는 거 위아래 누르면 네. 폰트 이게 커졌다 작아졌다 하잖아요. 아니 분명히 휴대폰 게임에 RPG 게임들도 가독성이 좋게 보이는 게 많이 있어요. 예, 예, 예. 그러면 이거는 폰트의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수정을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애스당초 처음 진입할 때 실버 모드, 뭐 시니어 모드 아, 가지고 그렇게 당신의 에이지를 입력하세요. 그렇죠. 그러면 바로 크기가 이마였대요. 아니면 시력 검사를 처음부터 하는 거야. 게임 깔 때부터 그 인스톨 아, 인스톨하는 도중에 시력 검사를 이렇게 해갖고 아, 핸드폰에 그 카메라를 해가지고 5, 2, 7 비행기 나비 이런 거 골라갖고 아. PC에서 모바일로 갔을 때 가장 큰 난점이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PC에서 크게 보다가 모바일로 맨 뒤에 가면 아우 이게 처음에 적응 안 돼요. 그렇죠. 웹툰도 옛날에 옛날하고 지금하고 다른 게 말풍선이 진짜 커졌어요. 옛날 만화에 비해서. 아, 연령대도 높아요. 예, 그 PC로 만들 때는 PC로 만들잖아요. 그릴 네. 때는. 근데 모바일로 보면 너무 작은 맞아, 거예요. 맞아. 목이 누나가 작으니까. 예, 그리고 PC로 볼 때 약간 어색할 정도로 키워야지 모바일에서 볼만해지더라고요. 그래야 잘 보이니까요. 예, 그래서 그럼 웹툰은 날로 먹는 거 아닙니까? 왜요? 말풍선이 점점 그리고 그림으로 계속 저희 같은 만알못들 날로 먹는 거 그런 얘기 어떻습니까? 웹소설에다가 사 파놓는 거 뭔 말입니까? 아니에요 우선 크게 그려놓고 아니에요 그리고 또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서로 길게 그리려고 분량을 늘리고 분량을 서로 약간 좀 서로 이제 잡아먹는 그런 그래서 베스트 댓글 보면 M이야 분량이 짜다 그 맨날 다 있잖아 그렇죠 맨날 짜다고 사실 그 웹툰 작가들 직업병이잖아요 그 요통, 뭐 손가락, 건초염 이거 얼마나 심합니까? 정신적으로 또 정신과 다니시는 분 그렇게 많다면서요? 그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지금 아까고 들었어요 아 들었어요? 그 일본의 귀멸의 칼날 작가 그분이 네. 이렇게 대히트를 초대박을 친 다음에 딱
나오셨잖아요. 그렇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예. 쌍천만 딱 찍고 이제 웹툰 작가도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그러네. 작년까지도 연재했어요. 신창맨이 그래서 안 그려요. 그렇지. 품질부 아~ 나왔어. 이거 안 해. 이쪽이 가성비가 훨씬 좋거든. 그 친구는 성공을 못했는. 쌍천만은 아니다. 근데 왜 그만뒀을까요? 어땠어요? 그 자동 사냥은 저희가 필수 코스입니다. 한 번은 물어봐야 돼요. 자동 사냥이 좀 안 힘들었어요? 자동 사냥이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안 되잖아. 수동이 좀 괜찮았어요. 예, 예, 예. 처음에 적응하기는 어려웠어요. 오. 솔직히. 왜냐면 컨트롤이 예, 이 나이쯤 되면 컨트롤이 좋은 사람 찾기 쉽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일 열심히 그다음에 어떤 거는 정말 타겟팅을 스킬로 이렇게 이렇게 맞춰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계속 이렇게 자꾸 빗나가는 거예요. 아, 이제 눈도 안 보이는데 이것도 안 맞네. 막 이러면서 눈도 안 되고 눈도 안 되게 그랬는데 계속 컨트롤을 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기는 하지만 아 게임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은 좀 들더라고요. 크, 간만에 이제 근본으로 회귀하는 그런 느낌이었다. 근데 피로감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모바일 게임은 사실상 아무 때나 내가 편할 때 화장실에 앉아서도 그렇잖아요. 항상 핸드폰 들고 가가지고 그치. 이렇게 하고 막 짬짬이 출퇴근길에 그렇죠.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럴 때 피로감은 분명히 좀 있을 수 있겠다. 근데 보니까 오시는 분 연세를 보니까 우리 자동해도 될 것 같다. 제가 저희 아들한테 시켜봤어요. 어땠어요? 오. 10대, 20대는 어떻게 느낄까? 네. 이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시켜봤는데 아 이런 부분들은 좋고 저런 부분들은 좋다. 근데 이 아이는 안 보인다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럴 거예요. 보이겠죠 누님. 잘 보인다. 가서 총 쏴요. 애기씨. 멀가주 멀가주. 그러니까 아, 그런 얘기 안 하더라고. 근데 누님이 게임을 하니까 애기가 게임을 했을 때 뭐라 하기 참 힘들겠죠. 전 못하죠.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풀어놨어요. 저희 또 게임 다들 하는 분들이잖아요. 네, 어쩔 수가 없어. 초콜린도 마찬가지인가요? 근데 아이들이 아직 어려가지고 저희 6살, 뭐 9살 이러니까 아. 아직은 그냥 한글 게임, 뭐 낱말 맞추기 이런 아, 거 같이 전장은 안 하세요? 전장도 같이 하는데 한번 제가 상처를 입은 적 있어요. 6살짜리를 이제 안 치고 같이 하는데 다 알잖아요. 제가 맞고 이런 거는 다 그러니까 아빠는 언제 강해져? 아빠는 언제 이겨?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못하게 하더라고요. 아. 너무 타격감이 너무 세니까 아. 이게 좀 폭력적이다. 하스스톤 타격감이 좀 그렇긴 해. 네. 하스스톤이 폭력적이라고요? 두 분이서 좀 블로그를 한번 뽑아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토크를 한번 해보는 방식이 좋을 것 같아요. 뽑는 기준이 뭐예요? 마케팅에 네.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디아블로 이모테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 아, 저는 이게 또 방송은 또 직접 보여드려야만. 아, 역시 20년 차 방송인. 그럼요, 그럼요. 뭐예요? 야, 너도 사실 들어가신 거 아니야? 밥 끓여 들어가는 거야, 밥 끓여 들어. 인사가 뭐예요? 잠깐만, 내가 1번이니까 나 일단 내가 3개 다 뽑아야지. 두 번째는 아니 이게 사실 첫 번째죠. 게임의 완성도. 게임의 완성도가 첫 번째. 네. 두 번째가 게임 행사. 행사. 네 번째는 사심 한번 해도 되죠. 예, 예. 아, 무조건 사심을 하세요. 사심. 네. 사심. 본인이 저는 사심을. 게임 중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리그. 야, 이거 정말 저는 100% 공감합니다. 그죠, 그죠. 저희는 게임을 볼 때 이게 e스포츠 가능성이 있나 없나 보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게 첫 번째. 예, 그럼요. 예. 사실은 마음의 1번은 이건데. 예, 예, 예. 그러나 일단 게임으로 봐서 게임의 완성도가 있어야 그래야 지속성이 모든 예, 잘 될 수 있다. 이거는 그냥 기본. 주가 없습니까? 주가? 아, 주가 없네. 아, 중요한 게 빠졌네. 아, 다음번에 경제 방송할 때 한번 불러주시면. 아, 주식 주가가 네. 있어야지. 그렇죠. 그리고 이거 게임 행사는 저 왜 뽑았냐면요. 제가 디아블로 이모탈을 어디서 제일 처음 들어봤을까를 고민해봤거든요. 네. 님포넘에서. 아, 그. 월드와이드한 마케팅 야단이었죠. 예. 그래서 사실 저는 디아블로 이모탈에 관심이 1도 없었는데 그것 때문에 예, 알게 없어. 됐어요. 알 수밖에 없었죠 그때. 그러니까 게임 행사가 그만큼 중요하다. 아~ 예. 망하게도 흥하게도 할 수 있어. 그럼요. 그래서 그 행사 자체의 당시의 분위기는 험악했으나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디아블로 이모탈 그래서 뭔데 디아블로 이모탈이 뭔데 니네가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해? 할 수 있게 궁금증을 만들지 않나. 이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 그렇죠. 실제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불코 관계자분께 직접 들었는데 저는 분리사들 그동안 하도 까갖고 저를 되게 미워하실 줄 알았는데 네. 손을 덥석 잡으시면서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는 오히려. 거 오히려 아니 왜요? 저는 미안해 죄송해 죽겠는데 그렇게 까주셨지만 실제 지표를 보면은 까주신 게 저희한테 그렇게 큰 도움이 될 수 없었다. 오. 정말 큰 도움이 됐다. 무풀보다는 악풀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그 악풀마저도 조금씩 희석됩니다. 게임의 이름은 머릿속에 남습니다. 그래서 김성희님이 꾸준히 애정을 갖고 까주시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알겠습니다. 그럼 더 각오하시죠. 아니에요. 블리자드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사실 너는 악플러다. 얘기를 한 건데 자기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아니야 진짜 찐탄으로 이거. 감사합니다 주식백과 선생님. 감사합니다 악플러 씨. 예. 어쨌든 그걸로 현장의 분위기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전 세계의 팬들한테 확실하게 디아블로 이모탈만큼은 각인을 시키지 않았는가. 그렇지, 그렇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거는 이제 과거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이런 게임 행사들이 펼쳐질 때 꼭 불러주시고요. 예, 예.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아유, 요인은 그거예요. 예, 그럼요, 그럼요. 관람객으로요? 아니지, 아니지.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약간 좀 20년. 김성애님과 비슷한 느낌. 어제 속 제일 좋아하시는 건 우리. 이거 건들 수 없어. 축제 방송인가요? 어쩔 수 없죠. 축제 방송은 네, 어쩔 수 없거든요. 어쩔 수 없어. 저 같은 경우는 네. 디아블로뿐만 아니고 커뮤니티의 의견을 많이 봐요. 아. 여기가 정제되어 있지 않은 의견이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요. 날것에. 그렇죠. 뭐 그래서 뭐 사이버펑크 나왔을 때도 뭐 갓게임이다 똥게임이다 막 싸우고 막 그런 거 보면서 뭐 갓게임이야 똥게임이야 하면서 이제 관심이 가고 아하, 네. 그래서 해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커뮤니티 의견에 저는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참고해요. 어떻게 보면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게임을 가르칠 거야. 이렇게 나왔다가 망한 게임들 많아요. 조조적이고 개몽적이고 네, 실패하죠. 우리 게임은 이렇게 좋은데 너희들이 이해를 못해. 이런 식으로 맞아요. 나오다가 그냥 욕을 해서 많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커뮤니티 같은 것도 중요하다. 네, 커뮤니티가 중요하고 그리고 아까 성희님이 가져가셨는데 아. 리뷰 방송, 숙제 방송. 야, 이거 아, 중요해요. 내 겁니다. 너무 욕심내는 거 아니야, 다들? 아니, 아, 두 분이 경쟁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제가 하겠다는 게 아니고. 어쩌다 이렇게 되셨어요? 아, 돈 많이 버시죠. 아니, 돈이 넘치세요. 나도 숙제 좀 하자. 아, 저희 요즘 할게요. 게임 광고 치맨 펄한테 다 들어갔고 예. 숙제 안 들어가니까. 저도 게임 광고마다 우리 주펄님이 막 요즘 뭐 그 뭡니까? 막 격투기도 하시더라고요. 격투기 하고 뭐 RPG 하고 게임 방송 저로 다 가요. 아니, 제가 게임 마케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앞에 광고 있습니다, 광고. 아니, 손이 절로 굴러 가는 것 같네. 공식 채널 가면은 가끔 여기에 연계된 웹툰이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 그 웹툰은 내 거다. 성희님보다 더한 분이 오셨네. 와, 세상에. 그 웹툰은 내 거라는 거죠. 아, 저는 아까 본분을 잊고 제가 너무 나의 방향으로만 간 것이 아니고 너무 얌전했어요. 약간 그랬는데 세상에. 약간 먼 나라 이웃 나라 느낌으로 약간 먼 성역 이웃 성역. 이런 것도 괜찮다. 아, 그래서 그런 식 공식 채널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걸 볼 수 있는 건 이제 보통 공식 채널이고 재밌으면 여기서 퍼가겠죠? 오, 확장성까지. 네. 그렇죠.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도 유튜브 있잖아요. 저희 같은 사람 다 되게 대단하신 분 많은데 저희가 최근에 그 영상 찍은 거 불바의 방 네. 솔직히 조회수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럼요. 그거 진짜 이득 본 거예요? 내 거보다 잘 나왔어? 맞아요. 우리 스카님 150만 유튜브보다 조회수가 좀 더 높았어요. 아, 정말? 뭐야 이게? 네. 심지어 그것도 조회수 막 1200 빌빌될 때 제가 보다 못해갖고 커뮤니티가 글 남겨줬잖아요. 글 남겨서 클릭 좀 해줍시다. 창피하잖아 이 사람들 하고서 딱 해줬더니 그때 조회수 알고리즘 딱 타갖고 50만을 남발. 이게 광고료로 치면은 숙제 방송으로 치면 그 정도면은 블리자드 관계자한테 계속 어필하더라고 옆에서 이거 번 거다. 아, 저한테 아, 왜 지금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블리자드 내가 전화 불고 앞잡이니까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구독자는 늘고 있지 않대요. 유튜브에 성공하는 법은 사실은 유튜브 알고리즘이 언제 한번 띄워서 나를 올려줄 때가 있어요. 알고리즘. 그때 들어왔던 사람이 내 채널을 구독을 눌러주느냐 아니면 아니냐? 그냥 스쳐가느냐 이승부잖아요. 근데 지금 이모탈은 내가 그렇게 푸시를 해줘갖고 50만 조회수를 찍었으면서도 네. 구독자 전환율이 1.5%는커녕 0.15%나 낮냐 이거야. 그만큼 채널의 비전을 못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블리자드 코리아 이거 일을 더 똑바로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아니 중간에 내가 올려준이라는 게 들어가네. 네. 와, 내가 진짜? 나의 유튜브 진짜? 이럴 때는 숙제 방송이 구독자 전환율한테 도움이 많이 돼. 저기 봐봐, 누님 말씀하세요. 네. 오, 내가 이게 그 사람은 진짜 안 바뀌는구나. 아~ 옛날에 봤던 성애랑 지금 성애가 너무 똑같구나. 예. 아, 예. 또 하지만 그래도 네. 그만큼 또 아동들한테 IT 기부하고 이거 봐, 이거 봐. 야, 말았어, 야. 알았어. 왜 여기 얘기 말하는 거 아닌데? 지금 우리 작가님 보세요. 지금 피곤해하세요. 어지러지라네요. 어지러지라죠. 그러면 마케팅을 할 때 사실은 우리 고인물들을 잡는 거하고 새로운 뉴비를 잡는 거하고 조금 다르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디아블로에 땡겨 처음에 끌렸던 거는 처음에는 맨 처음 갔을 때 내 머리에 그 붉은 스톤을 박는 그 모습, 그 충격, 그 참신함에 되게 끌렸거든요. 그 영상
그 중간중간에 내 마음의 심금을 울리는 영상과 장면이 있어요. 그쵸. 컷신. 디아블로는 머리에 꼽는 거였고 우리 와우는 Succeeding you father. 아, 와우! 세승 중입니다, 아버지! 이 장면은 뭐. 뭐 이런 게 있어요. 어, 스타크래프트도 뭐 이제 시작인가 하면서 쫙 내리는 거 이렇게 올 것이 왔고. 올 것이 왔고. 그 영상에서 정말 그 현장에서 현역 딱 뜨는 그 순간. 야, 온몸에 저 같은 사람. 이거 빼놓을 수 없잖아. 가짐 어서. 어서. 가짐딸이 가짐따. 야, 우리가 그거 한번 느끼면은 20년간 그 느낌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게임은 이거다. 만약 새로운 세대를 누린다면은 걔네들한테도 그런가? 그거를 줘야지. 근데 시도를 안 한 거 아니에요. 몇 년 전에 왔었던 그 깐포지드, 리포지드의 그 1, 2단하고 아서 싸고 싸우는 1, 2단 그 붕어처럼 막 헤엄치고 매주를 그 따위를 주니까 지금 애들이 아, 숙제 방송을 손에 들고 왔어요. 숙제 방송이 돌아왔습니다. 숙제 방송을 제대로 맡겨야 이제 아, 포장을 해줄 수 전문가에게 맡겨라. 어, 내가 약 파는 거 잘하거든. 네, 포장은 포장 맛집이거든요. 포장 맛집, 포장 잘해. 그럴 때 누나 같이 가서 옆에서 같이 해요. 아, 그러니까. 고급스러운 포장을. 그러기만 하라니까. 네가 너무 싼 마일 때 내가 약간. 네. 고급 포장. 그렇지. 그래서 이런 모델 같은 경우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좀 게임에 정말 친숙하고 이 디아블로를 즐겼던 사람들 중에서 이 광고라든가 이 게임을 이해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감성을 예전에 디아블로 즐겼던 인구가 도대체 몇 명이에요? 아, 그럼. 그래 그 사람들이 진심을 담은 마케팅이 나왔을 때 이걸 보고 요즘에 20대 분들이라든가 10대들 이걸 보고 하고 싶어지게 만들어서 진심 마케팅 필요하다. 친구들 다시 여행을 떠날 때일 수 있어. 와우. 얼마 전에 와우 클래식 영상 아, 노리시네. 아, 저도 나레이션 좀 되는데. 어. 지금 이모탈을 안 한다는 거냐? 이런 거 좀 하기 싫잖아. 야, 그거는 나레이션이 아니라. 맞아요? 아니에요? 더빙, 더빙. 더빙. 네. 성우 덩이, 그렇죠. 더빙.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오히려 접근 방법을 이렇게 하는 것도 그냥 하나의 잠깐 뭐 귀여운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방금 그 목소리는 네. 그 디아블로 만 이모탈을 설치했다가 지우게 될 때 지울지 안 지울지 네가 정말 지우겠다는 거냐? 뭐 나오게 안 거냐? 하겠다는 거냐? 그렇게 괜찮을 것 같아. 지우게 될 때. 다 참 중요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여기 있는 것들 다 중요하잖아요. 공식 채널 SNS도 친절하면 되게 또 중요한 것 같고 네. 이 모든 것들이 좀 중요하긴 한 것 같은데 참 저희가 또 댓글 알바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댓글도 중요하긴 하죠. 게임 기사와 커뮤니티가 사실 합쳐지면 댓글 알바가 없이도 댓글이 잘 달릴 수가 있죠. 그리고 사실은 안 좋은 댓글이 달려도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아, 그렇죠. 아, 무풀보다 악풀. 야, 그거 안 달리면 얼마나 섭섭해. 그렇죠. 나왔는데, 그랜드 오프닝 했는데 댓글 17개. 뭐, 축하드립니다. 뭐 이런 거 끝나면. 그리고 우방위 요즘에, 이런 거 달리고. 저는 여기 사전 예약도 왜 특히 모바일 게임은 사전 예약을 많이 한다. 그러면 아까 저 게임 랭킹처럼 그래? 뭔데 그렇게 사전 대세가? 예약을 많이 해? 어. 이게 붙어야지. 이것도 같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아예 광고를 님폰업 그 게임이 나왔습니다. 와, 괜찮네. 야, 무섭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잖아. 당신은 폰이 없습니까? 이러면서 딱 뛰었고. 차라리. 과감하게. 그리고 만우절에 발표하면 어때요? 만우절에 만우절 동남인가요? 발매를. 어, 빨간 티 아저씨 나와갖고 모델로 써서.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광고했던 게임이 하나가 있어요. 포트나이트. 포트나이트. 이지. 아~ 이러다가 네. 쉽게 망해버려. 아, 여기서 광고 정확하게 이렇게 했어요. 에이. 한국 게이머들의 승부욕을 자극하겠다고 맞아, 이지 맞아. 이러면서. 예, 맞아요. 게임 못하지? 막 이런 느낌으로 에이. 하다가. 님께 밥 얘기한 거 아니야? 예, 그렇죠. 아~ 너 게임 그거 못 참지. 어, 그러니까 화만 나고 그때 화가 나서 잘 안 됐어요. 남을 비하니까 그렇지만 아 남을 비하지 말고 내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만들었다. 인포노베 실체. 그치 실체. 빠밤. 발상이 신선하긴 네. 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아니까. 네. 역으로 가는 거예요. 인포노베 이제 와서 감출 수도 없고 그렇죠. 구글 자동완성도 네. 두 유까지만 치면은 두 유 guys not have fun 쓴다고. 아, 거짓말 진짜요? 그런 거예요. 지금은 좀 내려갔는데 아, 예, 초창기엔 두 유까지만 쳐도 다 나왔다고. 그 정도면 못 숨겨요. 차라리 역공략으로 정면 돌파를 하는 거야. 유쾌해요, 유쾌. 네. 유쾌하게 네. 밈으로 희석시키는 거야. 훌신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한테 그 정도를 알려면 비용이 얼마가 들겠어요. 그렇지. 아, 문자로 이거 네. 갖고 시작하는 거. 아니 이모탈 그 인스톨 중에 대기 화면 중에는 님포너 아저씨 이렇게 나오고. 내가 그때 님포너 아저씨 그거 인터뷰한 거 그거 올렸을 때 썸네일에 님포너 아저씨 딱 나오니까. 그냥 첫날 올리자마자 70만 조회수 바로 찍힌다고 이 썸네일은 못 참지 이러고 그럼 닌포넙 그분이 초반에 그 한국말로도 약간 좀 몇 개 해가지고 약간 좀 그렇지 역시 스마트폰의 나라 대한민국 사랑해요 다들 삼성폰을 써요 이렇게 두 분 좀 나와주셨는데 오늘 네. 지금 시간이
밤 11시예요.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는데 지금 어떠세요? 사실은 뭐 11시에 항상 중계가 끝나는 경우들도 많고 이래가지고 네, 저는 왜 이렇게 다들 왜 이렇게 피곤해하실까? 저는 앞으로 한 5시간씩 더 달릴 수도 있고요. 아, 그만! 저는 뭐 14시간 반까지도 생방송을 해봤던 맞아요. 간담회 마비노기. 아, 저는 얼마든지 생생합니다. 어. 야, 더 달려! 어디가! 잠시만요. 오입장. 야, 성에 가긴 어디 가냐. 여기 호프집 좀 하나 잡아주세요. 두 분이서. 그만. 우리 작가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블리자드 정말 좋아하는데 이렇게 블리자드 게임들 얘기하고 디아블로 이모틀 얘기해서 너무 좋았는데 근데 언제 나와요 이 게임? 글쎄요. 뭐, 저도 몰라요. 아, 그거는 모르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정말 아예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블리자드 타임이라는 게 있죠. 아, 그렇죠. 유명한 블리자드 타임. 블리자드 타임. 그래서 우리들은 블리자드를 기다려주는데 네. 이제 독촉하는 게 쉽진 않을 거예요. 게다가 왜냐? 얼마 전에 명작 1번 했던 그 게임 사이버펑크 2077 독촉하다가 어떤 결과 나는지 맞아, 맞아. 방망이 깎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아, 그래요. 근데 그게 이거야 밥이 되죠. 올해 그렇죠. 안에는 나와줘야 된다. 네. 그래도. 세 명이 오리라 나온 다음에 지금 세 분이 언제 오실지 감이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도요. 혹시 세 명이 3년을 뜻하는 건가? 그런 생각 잠깐 했는데 한 명당 1년. 한 명당 1년. 아, 3년이면 못 기다리지. 힘들지. 이러다 뭐 내년은 아니겠죠? 네, 그래도 올해 뭐 나온다라는 분위기 얘기했으니까 내년은 아닐 거라고 좀 믿으면서 이러다 갑작스럽게 여름 끝자락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해를 넘어간 경우도 많잖아요. 우리가 많이 맞죠. 경험을 해보기는 했는데 해가 아니라 무슨 거의 세대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렇죠. 10년대가 넘어가고 뒤쪽 그렇습니다.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 이제 엔딩이야.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오늘 또 이렇게 또 멋진 두 분 모셔서 좀 다양한 얘기를 한번 해봤었는데요.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서 오늘 불밤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